지안이와의 추억이 너무 많아 종이에 적을 수 없어. 머릿속에 담아왔어요. 2001년 육아일기장에 너는 별명을 효자로 지어야 되겠구나 라고 써있더군요. 그 아이는 그렇게 착했습니다. 연질 하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기 힘으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고 올 5월에 한 달간의 오디션을 거쳐 큰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12월에 방영을 앞두고 매일같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. 운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오직 그 작품에 온 신경과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. 오후 2시에 바지와 와이셔츠를 데려입히고 구두끈을 매주면서 엄마 나 오늘 밥 먹고 와야 돼. 다음날 촬영이 있어서 금방 올 거야.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? 그날 12시 아이가 죽었다니요. 믿고 싶지 않았고 믿을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가보았는데 지안이가 맞았습니다. 그날도 못 먹은 것 같았어요. 볼이 너무 베어 있었고 배가 울쭉해서 지안아 넌 오늘도 못 먹었구나. 가슴이 미어졌습니다. 제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워 마스크를 내립니다. 그러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?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될까? 곰곰 생각하다 그래도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겠구나. 그분에게라도 편지를 써보자. 그분에게 호소를 해보자 라고 두서없이 막 적었습니다.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배우 이지안의 엄마입니다. 해가 뜨는 것이 두렵고 제 입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싫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며 제 뼈에 붙은 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. 엄마 하며 들어올 것 같고 배고파요 라는 환청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 합니다. 지안이 아빠는 장례식 후 기도를 하였고 지안이 누나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이 참사는 분명히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사건임에 분명합니다. 저는 법을 공부한 적도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. 저는 이 사태가 158명을 쳐다만 보면서 생매장한 살인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 초등대처만 6시 34분부터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158명의 희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확신합니다. 상하체계는 모래성 같아 사건이 생기면 모두 무너지게 되어 있었고 지능인들로 구성된 줄 알았지만 탁상공론하는 지식인들이었고 발로 뛸 줄 알고 뽑아줬건만 자기 자리 지키려고 숨만 쉬는 식물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. 만약 류미진 전 과장, 용산구청장, 용산경찰서장, 경찰청장, 서울시장, 행안부 장관, 국무총리의 자식들이 한 명이라도 그것에서 숨쉬기 어렵다, 압사당할 것 같다, 살려달라, 통제해달라라고 울부짖었다면 과연 그 거리를 설렁탕 먹고 뒷짐지고
어슬렁어슬렁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건 아니죠. 그럴 수 없죠. 이러한 행위는 칼을 들지는 않았어도 정황상으로도 부사비에 의한 살인이 특죄를 적용하여 모두 형사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린아이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법을 개정하면서 어찌 이 어른들을 그냥 넘어가려 하십니까? 이번 대통령 선거 때는 태어나서 3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. 이번엔 잘할 거야. 잘하고 말고. 그 믿음은 지금도 의심치 않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님,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드립니다. 10만 명의 아이들도 보호할 수 없다면, 158명의 희생자와 다친 성년들도 구할 수 없다면, 이 5천만 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? 포기해야 합니까? 나라를 버려야 합니까? 이 억울한 마음을 FBI에 의뢰해야 합니까? 이 분한 심정을 전 세계에 알려야만 합니까? 대한민국의 축제나 콘서트에 올 때는 반드시 경호원을 대동하여 와야 한다고요. 그래야 서로 책임을 떠넘고 말을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태가 바뀌는 겁니까? 대통령님, 사고 현장 앞을 밥 먹고 뒷짐지고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더니 112 상황실에 있지도 않았더니 헬로윈은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고 말하니 그 중에서 가장 괘씸죄를 추가하고 싶은 행안부 장관의 말 바꾸기,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행안부 장관, 이 책임의 앞과 뒤는 누구의 책임이냐며 비웃으며 빈정대더니 이 모두에게 직무유기, 업무상 과실치사는 물론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주십시오. 대통령님이 아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겨 무시해 생명을 잃게 했다면 그들을 가까이 두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? 귀하지 않은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? 장관의 아이도, 회사원의 아이도, 시장 상인의 아이도 생명의 무게는 다 같지 않습니까? 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믿을 것입니다. 왜냐고요? 저와 제 남편, 그리고 지안이도 윤석열 대통령님을 뽑았기 때문입니다. 우리 자식들을 살려서 돌려보내 망언을 일삼는 공직자들, 죽어가는 청년들을 보고만 있던, 아니 못 본 제안이들, 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압살을 당해봐야 알 수 있는 인들일까요? 이 망나니 같은 전능한 식물인간들을 응징해주세요. 국민들의 뜨거운 눈물이 제게는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으나 망언을 일삼는 그들을 보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. 대통령님 도와주세요. 다시는 우리 청년들이 어처구니 없이 생매장 당하지 않도록 고되게, 표본이 되게, 형사적으로 엄하게 처리해 주십시오. 찬란한 미래까지 집할 빈 이들을, 이른 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을 제발 들어주세요. 믿습니다. 믿겠습니다. 믿을 것입니다. 제발.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배우 이지한, 엄마 울림, 그리고 지한이가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제게 이 노래를 불러 마지막 육성을 남겼습니다. 짧게 들어보겠습니다.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혼자
엄마, 생일 축하해. 사랑해. 마지막 역성입니다. 여기 계신 158명의 희생자 부모님들은 제 슬픔보다 더 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. 제 아들은 이렇게 저를 사랑했으며 이렇게 추억이 많으며 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서게 됐습니다. 국민 여러분 도와주세요. 기자분들 부탁드립니다. 지금도 증거인멸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모든 걸 낱낱이 밝혀 이 억울한 청년들의 찬란한 미래가 짓밟히지 않도록 10조를 줘도 절대 바꾸지 않았을 내 아이들의 앞날에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. 도와주세요.